요!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것 같습니다. 내일은 2023년 8월 28일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분기점이기도 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만났던 시간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꽤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자원입대를 했다고 하니까 일단 다들 놀라는 분위기셨고 건강히 잘 다녀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료 유튜버분들도 잘 갔다 오라고 영상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였는데요. 꼭 면회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짤째식님과 지식줄고양님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시기도 하였는데요. 우선 이거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센서 스튜디오님, 몸 건강하게 무사히 군대 잘 다녀오세요. 멋진 군 생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 사실 공익인데 군대 가게 생겼습니다. 영상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전역 후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더 멋진 센서 스튜디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이 유튜버가 군대를 간다고? 무려 13살 때부터 유튜브를 해오셨다는 센서 스튜디오. 일반적인 유튜버 수명을 아득히 뛰어넘어 무려 9년 동안 약 43만 구독자의 대형 채널을 일궈내신 센서 스튜디오님. 피자, 치킨, 친구들 사진까지 많이 들고 면회 갈게요. 몸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자원입대를 하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우리 집안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집안의 자산을 모아 독립운동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또 큰할아버지께서는 6.25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전사하셨고 할아버지는 50년대에 카투사를 근무하셨으며 외삼촌은 월남전 참전용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릴 때부터 군 복무라는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고 북한의 각종 도발로 인해서 이러한 생각은 더더욱 굳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검을 받았을 때는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겹쳐지다 보니까 공익보다는 현역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자원입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앞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입대를 선택하게 되었죠. 제가 사급 판정을 받은 이유는 시력 때문이었습니다. 시력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사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자비로 렌즈 삽입술을 받아서 현재 시력은 1.5가 되었습니다. 또한 입대 직전에 진행하는 병역 판정 검사에서도 1급을 받아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간다는 것에 대해 반대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굳은 욕을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하기도 했죠. 가서 후회한다고요. 또한 군대에 가면 애국심도 사라질 것이고 군인을 소모품으로 보는 나라에 왜 충성을 다하냐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뉴스들도 그런 뉴스들이 많았으니까요. 다만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하는 바보들을 동경해왔기 때문에 그런 바보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받은 많은 사랑과 관심도 제가 다시 보답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자원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망치는 모습이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그저 평범한 남성들처럼 똑같이 당당하게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것도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제가 유튜버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튜버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군부대가 여론을 의식하여 제가 일부 작업에 빠진다거나 작전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굳이 유튜버라고 밝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20대 남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공평하게 군복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는 1년 6개월 동안 잠시 활동을 쉴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계속 운영해주세요라는 말도 많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꽤나 많아서 잠시 휴업을 하고 빨리 군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진급을 하게 될 경우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근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5년 3월달쯤에 다시 복귀할 것 같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뒤겠죠. 저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그 사랑을 다시 보답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충성!